free, not because we claim freedom, but because we practice it. 지금 내가 슈퍼 최약체네. 이 맵에서. 이 전체에서. 내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아마 돌아간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여기 상부 구조물이랑 주포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 이것만 좀 고쳐줘도 얘 포각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아예 새로운 함선을 만들어달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옥폭탄이나 시그마나 이런 아니면 뭐 슈퍼 수리반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듯? 아니면 뭐 예 시타대를 낮춰준다던가. 여기까지가 시타 아니에요 이거? 딱 이 부분? 이게 문제야 내가 보기엔. 포각도 포각인데. 뭐야 얻어맞고 있는데? 뭐지? 포회전도 느려. 아마 노보시비르스크 얘가 아마 전사거리에서 말보르 시타 뚫을걸? 이래야 말보르지. 14인치요. 제가 알던 말보르가 맞네요. 얘는 진짜 16문 화력 원툴이거든? 근데 그거마저도 시원치 않아. 좋다도 느리네. 저는 왜 초근한방에 있죠? 말보로 끌고와서 저게 아마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이 아닐까. 뭐야 연막 들어간거임? 아니! 제기랄 쏘니까. 아! 멈춰! 얘가 지금 왜 이딴 스펙인 줄 알아요? 얘가 지금 전함 DPM 제일 높을걸? 인게임 전함 중 일리노이보다 높을텐데. 자 그거 원툴임.
워게이밍이 참 악질인 게 DPM 가지고 밸런싱을 참 좋아해. 의미가 없는데. 1대 4. 그렇다고 뭐 탄속이 보정에 보정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장갑이 좋아서 뭐 버티는 게 되냐, 그것도 아니고 포각이 좋아서 안 맞으면서 딜 넣는 게 되냐, 그것도 아니고 뭐 썬더로 스칼렛 걔도 비탐 좋, 아 좋다 좋던가 뭐 뱅가드 이런 애들처럼 좋다가 좋냐, 그것도 아니고 슈퍼힐이 있어서 뭐 깜짝쇼가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고 뭐냐 내 놈은 진짜. 뭐 깡 두께가 두껍나? 그것도 아니죠. 최대 속도가 빠른가? 자, 전함 고폭탄을 7발 박아넣었는데요. 7천 들어갔습니다. Only 7. 그게 낭만이야? 필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이게 버프 먹은 스펙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 얘는 화재 확률만 멀쩡히 줘도 될 듯. 그럼 옛날 살짝 컨커러 소리 들을 텐데. 어, 너무 답답해. 이거 한 발 더 쏘려는 욕심이 알고 있었죠? 빨리 돌아. 빨리 돌아. 근데 컨커러 고폭이었으면 쟤도 일단 뭐 네다섯 발 만단 가정하에 킬각 나오는데. 어림없어. 10분째에 4만 딜인 게 레전드.
얘가 딜 올려준다. 단 두 발. 몬타나 플리즈 언인스톨 더 게임. 와, 극찬을 하고 계시네. 나는 약한 전함인 걸 아나봐. 난 안 건드리네. 불 하나만, 불 하나만, 불 하나만. 오케이. 쟨 죽었죠? 말벌의 유쾌한 반격이 시작된다. 맞설 테면 맞서봐라. 선회를 하면 주포가 못 따라오는 기적의 포탑. 이거 예거 살려야 해. 여기서 선회한다고 배를 까면은 이즈모가 시타를 터뜨리겠죠. 어? 달라르나 빠졌나? 왜 스팟이 꺼지지? 아직 슐리펜 살아있어? 뭐한거야 저기서. 시탐 치워지나? 지워지네. 저 미안한데 나 선회 좀 해도 돼? 안 돼? 알았어. 근데 그거 시타 각이거든요. 아. 아다타라도 18인치인데 진짜 아픈데. 주포야 제발. 어? 네 발 중에 세 발이 맞아. 명명. 아직 못 잡았어. 안 되겠다. 사기비의 말벌어가 나서야겠구만. 하지 말아다오. 아! 단 한 발. 야, 보긴 이거는 달라르나보다 슐리펜 패는 게 중요함. 한 발로 버텼으면 뭐 싸게 친 거 아닐까? 두 발이었네. 끝까지 불 안 나네. 아니 근데 이걸 왜 못 잡는 거지? 네 명이서. 자. 여우다 못한 애를 다 엎드려 뻗쳐. 뭐야, 얘는 고수잖아. 야, 나 되게 열심히 했다 이번 판.